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남자 옷장 필수 바지 추천 슬랙스 편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가 실제로 소장하면서 잘 입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유행과 상관없이 옷장에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가성비 좋은 기본 바지를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깔끔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 슬랙스 편으로 핏별로 나눠서 각각 어떤 신발, 스타일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추천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롭테이퍼드 핏입니다. 허벅지가 여유로우면서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패턴에 기장이 발목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도 수선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밑단이 접히는 브레이크 현상이 없어서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나 포멀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핏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울리는 신발의 경우 단정한 느낌을 주면서도 기본적인 디자인의 스니커즈나 슬리본, 더비슈즈, 로퍼, 첼시부츠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A세컨즈와 무신사 스탠다드의 제품인데요. 먼저 A세컨즈의 메일 슬랙스 테이퍼드 핏은 사포켓, 벨트루프, 칼주름이 잡힌 기본적인 슬랙스 디테일에 할인할 때 구매하면 19,900원에 부담없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무신사 스탠다드의 릴렉스드 테이퍼드 히든밴딩 크롭 슬랙스는 A세컨즈 제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슬랙스 디테일과 함께 묵직한 소재와 더불어 허리에 히든밴딩 디테일이 있어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거의 슬림핏에 가까웠던 기존의 테이퍼드 핏보다 종아리 부분이 여유롭게 나와서 꼭 릴렉스드 테이퍼드 핏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세미 와이드 핏입니다. 이름 그대로 와이드 핏보다 살짝 슬림하면서 기장이 길게 떨어지는 핏으로 하체가 슬림한 분들께 알맞는 핏인데 잘 맞기만 한다면 다리가 가장 길어 보이는 핏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멀한 느낌이 강한 테이퍼드 핏과 달리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에도 활용이 가능해서 코디 범용성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어울리는 신발의 경우 세미 와이드 핏 특성상 밑단이 많이 넓지는 않아서 발을 넣는 부분이 넓지 않으면서 슬림한 신발과 매치하는 게 좋고 미니멀한 느낌의 단화, 스니커즈, 부츠, 더비 슈즈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후러브스 아트 인스펙터 제품인데요. 후러브스 아트의 세미 와이드 밴딩 슬랙스는 일반적인 슬랙스와 달리 칼주름이 잡혀있지 않으면서 가벼운 소재, 뒷면 아웃포켓 디테일 덕분에 캐주얼한 느낌이고 허리가 풀밴딩으로 되어 있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다음으로 인스펙터의 208 세미와이드 팬츠는 사포켓, 벨트루프, 칼주름이 잡힌 기본적인 슬랙스 디테일에 탄탄한 소재와 부드러운 색감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와이드 핏입니다. 이름 그대로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넓게 떨어지는 핏으로 딱히 체형을 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밑단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신발과 잘 어울려서 코디 범용성도 그만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어울리는 신발은 밑단이 신발을 가리기 때문에 발이 작아 보이지 않는 신발이 좋은데 첼시부츠로 예를 들자면 슬림한 실루엣의 첼시부츠보다는 스퀘어토 디테일의 첼시부츠가 더 잘 어울리고요. 솔 부분이 큰 운동화를 포함해 스니커즈, 구두 등 종류를 딱히 가리지 않고 거의 다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 어나더 오피스 제품인데요. 먼저 무신사 스탠다드의 와이드 히든밴딩 슬랙스는 탄탄한 소재와 함께 사포켓, 벨트루프, 칼주름이 잡힌 기본적인 슬랙스 디테일에 허벅지 부분에는 원턱이 잡혀있고 허리에 사이드 히든밴딩 디테일이 있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어나더 오피스의 산티아고 슬랙스는 독특한 허리단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면서도 사이드 어드저스터 디테일이 있어 허리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허벅지 부분에는 투턱이 깊게 잡혀있어 풍성한 실루엣이 예쁘게 떨어지는 제품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옷장 필수 바지 슬랙스 편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어질 청바지 편도 기대해주시고요.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